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깨지게 될지 이 승부 장성우와 한현입니다. 풀 카운트 6-9 좌중간 왼쪽 좌익수 뒤로 타구로 빠집니다. 3루 2루 1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. 싹쓸이 3타점 적시타 장성우 이제 스코어는 7-4 KT 위즈. 야 정말 승부구를 던져줬지만 사실 장성우 선수도 조금 직구 타이밍을 갖고 가다가 네. 왼쪽 팔을 던져주면서 싹쓸이 2루타를 만들어줍니다. 그렇습니다. 싹쓸이 3타점 적시 2루타의 장성우. 야 지금 슬라이더였어요. 게다가 지금 들어온 3명의 주자들은 모두 안타가 아닌 볼넷으로 나갔던 주자들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볼넷을 나갔을 때 이런 결과가 항상 만들어집니다. 예. 좌익수 뒤로 빠지는 안타 장성우의 2루타입니다. 3루 스탯시 박병호의 땅볼 타구를 처리합니다. 하지만 그 4-4의 균형은 이번 8회 만에 깨졌습니다. 승부는 석점차 위즈파크입니다.